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전달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것을 이벤트 필터링이라고 얘기해요. 인풋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필터링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벤트는 이렇게 가로 두 개, 그런 다음에 인용보 두 개, 그렇죠? 이번에는 키압이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키압은 키보드의 키를 누를 때마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onKeyUp 이라고 하는 펑션을 메소드를 하나 호출하죠. 그죠? 그래서 onKeyUp 압입니다. 여기서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니까 별로 이쁘게 안 됐네요. 왜 이쁘게 안 됐죠? 여기서 여기 있어요. 이제 이쁘게 됐습니다. 로그합니다. 뭘 로그하느냐 하니까 이벤트를 로그할게요. 그러면은 이벤트를 전달받아야 되겠죠? 자, 이 녀석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볼까요? 여기 인풋이 하나 만들어졌죠? 키를 하나 누르니까 이렇게 키보드 이벤트에서 D를 눌렀다. 코드 키드 D 로케이션은 어디고 이렇게 나왔죠. 보니까 굉장히 뭐 많은 정보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들도 막 있죠. 그 중에서 앞면 있는 게 있네.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버벌, 그죠? 지금 버벌즈가 true잖아요. 그런데 이걸 폴즈로 만들려면 stop propagation 해야 된다는 거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날아가는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키 하나 눌렀을 뿐인데. 키 하나 눌렀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키압에서 그냥 전부 다 컨솔로 갈 게 아니라 이걸 빼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만약에 if 문장을 넣습니다. if 문장을 넣어서 if 만약에 전달받은 이벤트에 키 코드라는 게 있어요. 키 코드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겁니다. 방금 키 코드가 KD였죠? 뭐였나요? 어디 갔나?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네요. 그 엔터 키를 눌렀을 때가 엔터 키가 키 코드가 13번이에요. 그럴 때 컨솔 로그 하라는 말이에요. 컨솔 로그를 뭘 하느냐 하니까 엔터 키 엔터 이즈 프레스다. 이렇게 로그하는 거죠. 전달받는 이벤트 중에서 키 코드가 딱 13일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막 글을 적으면 아무런 사건이 안 발생해요. 조금 전에는 뭐 누를 때마다 딱 뭐 사건이 이벤트가 발생했었죠. 근데 지금 없죠. 그런데 엔터 키를 딱 누르면은 이제 엔터 이즈 프레스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벤트 정보들 중에서 딱 이 부분만 엔터 키인 경우에 한해서만 뭔가 동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벤트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렇게 적으니까 좀 뭔가 지저분하고 좀 산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키압에다가 그냥 인터라고 하자. 그러면 뭐 이런 거 없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 없앤 겁니다.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죠? 그냥 없죠? 그냥 없어요. 다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단순해졌죠. 그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다가 엔터키를 누르니까 엔터 이즈 프레스드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벤트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엔터키를 눌렀을 때 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 그 원리를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 이벤트 중에서 특정한 경우에만 어떤 액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코딩해 나갈 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